손녀는 부양 의무자 아니야. 자식 없고 장애 있으면 오려로 들어갈 수 있는데 왜 돈을 못 내서 쫓겨나? 그놈이 또 못살게 굴면 그땐 바로 전화해. 그 동네 네 전화 한 방에 달려올 인간 30명은 넘어. 100명 오라고 하면 100명도 와. 아버지가 후계 초등학교 32회, 형이 60회, 내가 64회. 친구 아버지가 초등학교 선배고 아버지들끼리는 동창이고. 그 동네가 그래. 한 다리 건널 필요도 없어. 그냥 다 아는 사이야. 우리 형수는 나랑 동창이고. 전화하면 달려갈 사람 많아. 아무 때고 불러. 맞고 살지는 말자. 성질난다. 이제 너도 좀 편하게 살아. 하고 싶은 거 하고 먹고 싶은 거 먹고 회사 사람들하고도 좀 같이 어울리고 친해둬서 나쁠 거 없어.
사람 죽인 거 알고도 친할 사람이 있을까? 못 모르고 친했던 사람들도 내가 어떤 앤지 알고 나면 갈등하는 눈빛이 보이던데. 어떻게 멀어져야 되나? 네가 대수롭지 않게 받아들이면 남들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 네가 심각하게 받아들이면 남들도 심각하게 생각하고. 모든 일이 그래. 항상 네가 먼저야. 옛날 일 아무것도 아니야. 네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이름대로 살아. 좋은 이름 두고 왜? 아저씨 이름은 무슨 뜻이에요? 별뜻 없어. 무슨 잔데요? 호는 돌림자고 동은 동력동. 왜 이렇게 빨리 걸어요? 부끄러워서 그런가?